이태석 신부가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한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12,000km를 달려왔다. 아프리카 애들이 왔어요. 아이고. 브라스 밴드가 이 신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8년이다. 아프리카 너무 애들이 왔습니다. 말로만 전해들었지만 신부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진다. Because we remember him and we don't see him. The good days we have been having with them, if we remember them, it will make us to cry. Anyway, it is good that I have saw the tomb of Father Lee today. But I miss him. Yeah, actually, because it is in our culture that if any person died outside, you cannot believe unless you see the grave. But now, as I have seen his grave and I have also touched it, I feel that Father John Lee is with me. Even if he is not physically around, spiritually we are together. And I have seen that all of us are together as I have touched his grave. 신부님께 예를 갖춘다. 애 끓는 마음을 편지로 썼다. Pray the Lord.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던 분인가. 그분의 숨결이 느껴진다. 지켜보는 마음은 더 아프다. 어떤 큰 도움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지를 오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브라스 밴드의 한국 방문은 한국 아프리카 경제장관 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개막 공연에 초대받은 것이다. 이 방문은 이 신부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했다. 꿈 같은 일이 성사됐지만 브라스 밴드의 연주가 가능할지 걱정됐다. 톤즈까지 가서 음악을 지도해줄 전문가를 급히 찾아 나섰다. 천만다행으로 고마운 분들을 만났다. 머리 진짜 잘하던데. 공연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톤즈로 직접 가는 방법을 찾아봤다. 공항은 폐쇄됐지만 경비 행기가 다닌다는 소식이 들렸다. 안전이 걱정됐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다. 모두 아프리카는 처음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두 시간쯤 지나자 반가운 곳이 보인다. 톤즈다. 아, 나와 있다. 나와 있어. 나이스 웨딩. 뜻밖의 환영에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풀린다. 너무 그 환영을 해주니까 눈물도 나고 어린아이들이 너무 순수한 모습에 아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도착 후 브라스 밴드에게 달려갔다.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공연 연습이 한창이다. 선생님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 들떠있다. 이 신부가 떠난 후 이렇게 배우는 건 처음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노래가 신기한 듯 집중한다. 아리라리랑 We want to hear your voice. 가사는 모르지만 멜로디를 금세 따라한다. 이태석 신부도 이런 음악적 재능에 감탄했다. 먼저 브라스 밴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했다.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멜로디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리나 음악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들이 얼만큼 리멤버 하느냐, 기억하느냐가, 외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리가 안 좋아도 같이 입이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좋고 입이 안 맞는다고 생각 들어서 그게 달랐던 것 같아요. 1, 2, 3, 4! 이태석 신부가 만든 톤즈 돈보스코 브라스 밴드는 남수단 최초 밴드다. 처음에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곧 아이들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고 밴드를 만들었다. 악기는 케냐에서 사오고 단복도 마련해 입혔다.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꿈을 키웠다. 브라스 밴드는 이 신부가 톤즈 아이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다. 연습에 앞서 악기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관리 상태가 나쁘면 원활한 연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색소폰은 어떨까? 예. 이건 뭐죠? 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아, 이제 코르크가 다 낡아가지고 여기다 지금 아이들이 종이하고 이게 테이프하고. 예. 이게 안 빠지니까.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제 연습할 때 보니까 이렇게 잡고 왔어요. 아, 손을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것도 더 휘고 점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저 이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도 대단하네. 그게 얘네들이 대단한 거지. 저희들은 이거 못해요. 빛바랜 악보는 이곳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네. 그러나 악보에 담겨있는 자상함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게 했다. 아이들이 쉽게 곡을 하다가 자기가 놓쳤어도 또는 뭐 어디 하는지를 모르고 다시 중간에서 시작했을 경우에 자 17번만 내겠습니다. 그럼 17번 이렇게 아이들이 누가 불어도 어떤 사람이 불어도 이게 이 악보 기호대로 따라서 불면 그 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 신부가 음악을 가르치던 병원 앞마당이 오랜만에 북적거린다. 연습은 악기 배치부터 시작했다. 문제점이 확인된 악기는 한국에서 가져온 오일과 소모품으로 응급 처치했다. 악기의 기름칠은 이 신부가 떠난 후 처음 한다. 효과가 만점이다. Because if I can try to play do, it will be different from this. Because this one maybe it needs a lot of hair to be inside, but this one is very easy. Easy. Yeah. Soft. Soft. 공연을 돕기 위해 새 악보도 준비했다. 이 신부가 들려주던 노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신부가 떠난 후 들어온 아이들은 악보 읽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연주가 불가능했다. 네. 네. And No. 땀 따따따땀 시. 네. 그동안은 음을 듣고 따라하면서 소리를 내온 것이다. Just here. 와암 빠빠빵 시. And 짧은 시간에 얼마나 나아질지 걱정이 됐다. 음악의 분위기를 느끼도록 정확한 리듬과 음을 들려주었다. 악보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음표와 쉼표 등 음악 기초 이론부터 가르치고 악보 읽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실력이 금세 달라진다. Here we go. Feel the emotion, guys. Here we go. Can you see that? 이번엔 노래 시간이다. 반주를 맡은 앤드류의 아버지는 미국 경찰이다. 혼혈로 살아가는 아들의 아픔을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주었듯이 이곳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돼주고 싶어 휴가까지 내고 달려왔다. 톤즈 최초 중창단이 결성됐다. You don't need the paper.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전문가 못지않다. 앤드류 가족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안다. This is the best time. Oh, so best nice. Time. Nice. So you're having a good time? Yeah, I'm having a good time. I'm not wasting this time. It is so nice. It's fun to sing together. He's really teaching us with joy. I have seen his. I've seen him. The way he's teaching us, he has a feeling of joy and hope and teaching of our. I heard of a person who needs to teach people, and he needs them to know, to really know that exactly. So this is what I've seen from him. He's teaching us while he's very happy. And he is committed. 아이들의 음악적 재능은 대단했다. 불과 사흘이 지났을 뿐인데 실력도 부쩍 늘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준비. 알려주면 뭐든 척척 해낸다.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쌤. 쌤. 선생님. 쌤.
When you 무대 매너도 배웠다. When you say 안녕하세요, you have to bow. Have to bow. Okay. 안녕하세요. Okay, good. 그 자기들 소질이 안에 있었어요. 씨앗처럼 씨앗 안에 있던 그 소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고 그 햇빛만 있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 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물을 물어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소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도 놀래요. 오후에는 이 신부가 농구를 하던 그곳에서 단합대회도 열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20여 년의 지긋지긋한 내전이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무언가 해보려 애쓰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에 톤즈만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형편도 안 된다. 그래서 브라스밴드의 한국 방문 소식은 톤즈 주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처럼 다가온다. 아침부터 악기실 앞마당이 소란스럽다. 한국에 입고 갈 단복을 세탁 중이다. 이 신부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울던 브린지도 보인다. 반갑습니다. 엘레 에리알은 이제 로그인 해야지. 에리알 그럼 아빠는. 이제 메르시모. 엘레 달 레인 랑파 조리티 마이오가 돼. 유니폼은 브라스밴드의 상징이며 자부심이다. 아이들은 이 옷을 입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제 신부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실감난다. 봉사팀은 가져온 물건 정리하느라 바쁘다. 옷과 세면 도구 등 필요한 것을 꼼꼼히 챙겨왔다. 걱정했는데 이렇게 준비해줘 정말 고맙다. 감사합니다. 여학생 기숙사다. 아순타는 12살 때 톤즈로 유학 왔다. 학교 수준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부모님이 보냈다. 집은 차로 10시간 떨어진 곳에 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보고 싶지만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기숙사를 만들어준 신부님 덕분이다. 아순타에게 이번 한국 방문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When Father Johnny was alive, he used to tell us that you be good, practice well, and be good members, otherwise some of you will go to Korea. And so I was, when Father Johnny was there, I really thought to myself that I'll practice hard and I'll do everything so that I can go to Father Johnny's place. But when he passed away, he goes with all my dreams. 아,
앤드류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그동안 딸처럼 챙겨준 고마운 분이다. 아순타가 가슴에 담아두었던 아픈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다. From the beginning, I have so many chances, but my parents could not allow me. So now is your chance. Now you have me. Huh? Why were they like that? You're so special. 참았던 서러움을 쏟아내듯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Huh? 이것이 톤즈 아이들의 현실이다. When I go to Korea, exactly, at first I want to see Father John Lee's mother and his family. Secondly, I'd like to be with those who came here for us, to take us to Korea, and those who shall take care of us. I'd like to be with them all the time. And I want also to perform well in all the activities that I'm gonna do. So I want to do everything perfect. 태어나 처음 만든 신분증이다. 여권 발급은 가장 큰 난관이었다. 전쟁으로 행정시설이 파괴돼 톤즈에서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남수단 정부의 도움을 청하자 수도 주바에 있는 장비를 담당 공무원과 함께 비행기로 보내주었다. 여권을 만들어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까지 몰려왔다. 비자는 우간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신속하게 발급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까지 참석한 설명회를 가졌다. Basically, we're going to visit to Memorial Park of Father John Lee Tomb. 해외 여행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에서의 일정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다. 새벽부터 마을은 배웅 나온 가족과 주민들로 북적인다. 이제 출발 인사를 한다. 이 신부에게 배웠다고 한다. 자신들을 초청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의 인사라고 한다. 톤즈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이다. 꿈에 그리던 곳이다. 생전에 신부님께서 비디오로 보여주고 이야기도 해줬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일주일간 지낼 숙소다. 안녕하세요.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놀랍고 신기하다. I'm going to play now. Korea, I've been hearing it that it's a small country, but when I saw it today, it's small but actually good. It's very big. When I see good buildings, everything is nice. Can you turn on the water? Okay. Yes, that's good. Push up. Yes. Oh, yes.
Okay, it's hidden inside. Yeah, just flush it, maybe. Yeah, maybe. Do it like that. Oh. Oh, and then toilet paper. Yeah, toilet paper is here. Okay, and then. Yeah, so, surprise me too, because we have a nice bed where to sleep is very neat. All these things are good. 브라스 밴드가 쉬는 동안 전문가에게 악기 점검을 부탁했다. 수리하는데 8시간이나 걸렸지만 이 신부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무상으로 해주었다. 이태석 신부가 투병하면서 열애를 열창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눈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반가워요. 이태석 엄마. 밥을 좀 드시마. 이 신부 누나들은 동생이 살아온 듯 흐느낀다. 이곳까지 찾아준 것이 고맙고 대견하다. 기쁘죠, 저도. 예. 그러고 뭐 마도라든가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엄마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답고 가들이 참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부가 머물던 곳이다. 이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남수단 정부는 장관을 보내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Thank you for your coming. Thank you for your coming in a long distance. Thank you for your com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t is a great testimony, and that's why I'm thanking the people of South Korea in fulfilling the wish of Father John Lee to bring these children into Korea. And we tell you thank you for that humanity you have. 아프리카는 떠오르는 신흥 시장이다. 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경제 원조를 하며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First, a video clip in the main theme of the conference will be played.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atch the screens.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 아프리카에서 펼친 헌신적인 사랑이 소개된다. 주인공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모두 놀란다. 잠시 후 회의장에 탄성이 쏟아졌다. 얼마 전까지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나라의 아이들이 아닌가. 그 아이들이 무대에 있다. 믿어지지 않는다. 아프리카 장관들도 한국의 진심이 무엇인지 느꼈을 것이다. 이 신부가 오늘 이 모습을 지켜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I've never seen such a thing in my life.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Yeah, I'm very lucky to see such a thing. Well, I must tell you, I had to hold back my tears when they were introduced and when I saw them singing. It reminds me of what happened in Sierra Leone after the war, over 10 years of civil war, senseless war.
how the children were forced to go into war. And then after the war, we had to rehabilitate them. It's very, very painful. And that's the reminder I had. 세계 기후 변화와 관련한 UN 회의가 인천에서 열렸다. 환경 분야 세계 은행으로 불리는 녹색 기후 기금 조성을 위한 회의다. 1년 전 이 기구 사무국 유치를 위해 한국, 독일 등 8개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강력한 후보였던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선정된 것이다. G7 이사회에서는 당시에 유력한 개최국 후보였 유치국 후보였던 독일, 스위스, 한국 등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 G7 이사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최국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열린 코아펙 장관회의에서 많은 아프리카 장관들께서는 이번 이태석 신부의 그런 사랑과 나눔의 정신, 그 헌신과 또 톤스 브라스밴드 공연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었고 실적으로 이러한 그런 아프리카 장관들의 감동이라는 것이 G7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통해서 한국을 지지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과 아프리카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이 합동해서 또 민간 부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더욱더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난밤 무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다. 이런 뜻밖의 결과는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맨날 가족적인 진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식구한테 밥 해주듯이 내 정성과 손맛을 다해서 밥을 해드려요. 브라스밴드를 초청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것이 음식이다. 망고와 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아이들 아닌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괜한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한국을 빠르게 배워가고 있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나러 간다. 연주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트럼펫 주자인 브린지가 넋을 놓고 바라본다. 나도 저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재밌고 신난다. 울지마 톤즈 덕분에 유명 인사가 됐다. 안녕하세요. 스타일을 춤추는 곳. 맹수가 있는 사파리다. 아프리카에 살지만 여기서 처음 본다. 이제는 울보 브린지가 아니다. I feel good because this is my first time now to see such animal like cheetah, lion, hyena. So I'm very glad now.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생전 처음 방송에도 출연했다. 모두 반갑게 맞아준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웰컴입니다. 세상 모든 덕목과 가치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가는 곳마다 용기 내라며 격려한다. 사랑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은 없다. 아침부터 함성이 가득하다.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브라스밴드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장학금과 편지도 주고받는 멘토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우리도 이제 멘토멘트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남수단에 좀 우리 직원들도 좀 가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좀 초청을 해서 서로의 다른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승구 선생님 학교다. 처음으로 학생들과 만났다. 브라스 밴드가 선생님의 제자들과 합동 연주를 한다. 연습 한 번 안 했지만 호흡이 척척 맞는다. 4kg만 맞는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키 진짜 커요.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Save me! 길지 않은 만남이라 아쉬움이 크다. 톤스 브라스 밴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다. 악기별로 편곡한 악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나눔과 기부와 사랑, 봉사 이런 것을 몸속으로 체험하고 느껴야 그것이 인성교육이지, 교과서적인 그런 걸로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애들은, 요즘 아이들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천진난만한 그 톤즈마을 브라스밴드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농구도 하고 연주도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참다운 인성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브라스 밴드에게 많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뜻밖의 환영에 크게 놀랐다. 학교는 브라스 밴드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다. 합동 수업이다.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 나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오늘 과제는 속담을 맞히는 것이다. 아순타가 분위기를 주도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다. 이 모든 것이 신부님 덕분이다.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다.
지금 이렇게 직접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우리가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수단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다. 정말 잘한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가 됐다.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았는데 더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만나고 이렇게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꿈 같은 시간이 지났다. 진심으로 대해줘 고맙고 감사하다.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눈물로 약속했다. I felt she's my friend for a long time and I look like my sister. Yes. Because the way she talked to me and the way she loved me, when I'm say I'm going, she cry like my mother, you know. That is I'm feel happy. Love is to be shared. What I've seen from Korean people is love. You are showing us love, how to share love, how to stay together with the people. That is what I've seen. And I'm going to take these things into my life. When I grow up later on, in my future time, I need to become like that. I need to be staying with the people like that. 이 신부는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 음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눈망울에서 주님의 흔적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국내 최고의 무대 중 하나인 열린음악회다. 브라스밴드는 고마움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연습한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음정, 박자,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공연 날 당황하지 않도록 열린음악회 화면을 보여주었다. 표정이 심각하다. Actually, the size of the stage is like the whole town of Doinsas. 그날이 왔다. 화면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화려할 줄 몰랐다. 바짝 긴장하고 있어 공연이 제대로 될지 걱정됐다. 막이 오른다.
말하기 싫은 초긴장이다.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애쓴다.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꿈의 무대에 섰다.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게 들 남수단 구경방송은 감격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선생님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지 모른다. 연주가 모두 끝났다. 최고의 경험이다. 아이들은 소중한 것을 배웠다. The most exciting part is according to all our performance starting from our band. I think this is the best of all, yeah. And I was very excited. People were very happy to us, clapping their hands. So it was very exciting also, yeah, in front of thousands of people. Oh, we were not afraid. Yeah, we were pleased. Yes, yeah. Nobody was fearing. Yeah, yeah. We were courageous. Yeah. Did you have any fear? This is my first time to stand on that big stage. Then everybody was there looking at me. Some people were up, some people were down. So I was afraid at first, but I became confident. Yeah. 공연이 끝나자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관객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신부는 떠났지만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사랑은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남수단 장관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떠나간 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 있는 거라는 걸 알 것 같아요. 아까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Exactly, I will not forget it. Everything I got here, and it make me to wonder, I think I will never forget. Exactly, Father Julia, hello. I know that you are with us everywhere we go. My message to you is this, Father. May you send us your Holy Spirit, even though you have no power, pray to God. Say that to us, assist us in every dangerous thing, face us, Father. We are still your children. We cannot forget you. More than 1,000 years, we will not forget. This will last with our last generation, from us to our next generation. For that, Father, I ask God to give us more power.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성경 말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음악적으로 다가가지 말자. 마음으로 다가가자. 그래서 내가 그 일단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약칭을 해서 한국에서도 그 선생님을 좀 친근하게 부를 때 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쌤으로 불러라.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실망을 했었는데 그게 다시 꿈처럼 현실로 오니까 너무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힘들지만 이거를 추진한 게 잘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그 톤제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그 변화는 많은 일보다도 그쪽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제 그 마음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삶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그 이제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브라스 밴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된 것이 그 서로가 함께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부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 7월 뜻깊은 자리에 남수단 정부도 마을 주민들도 함께했다. 톤즈와 한국의 교류를 돕기 위해 지은 방문자 숙소다. 전기, 수도 시설을 갖추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벌써부터 외국인 봉사자들에게 인기다. 한세민 마을에도 특별한 선물을 했다. 마을에 불을 밝힌 것이다. 모두 톤즈를 아끼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지었다.
your eyes, and we will be there for you, no matter what. And when darkness clouds your eyes, as the storms of life they rage,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환한 웃음이 그걸 말해준다. 우리는 나눔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깨달았다. 가는 곳마다 힘내라, 두려워 말라며 응원해줄 때는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도 흘렸다. 정부, 기업, 병원, 학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때는 대한민국의 힘도 느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 떠나보내는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신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을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우기 위한 약속이다.